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팬 여러분, 더 스운 팬 여러분. 네, 지금부터 배가본드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서 코멘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자, 바로 플레이할게요. 와! 오. 오. 아, 여기 정말 너무 많이 뛰어다녔죠, 진짜. 진짜 엄청 뛰어다녔잖아요. 아, 이거, 이거. 아이고. 엄청 더웠지 않아요? 너무 덥고 하루 종일 뛰고 계속 뛰는 팀만 찍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모로코는 찍으면 그림이라서 색감이 아, 저 전선 우와 아, 이거 되게 무서웠던 거 알아요? 한 15m? 제일 무서운 그 아, 이거, 이거는 그치? 야심작이죠? 야심작이지. 어, 요 앵글. 와. 자, 이거 헬리캠 샷으로. 아, 이거 좋아요, 이거. 너무. 다 좋아. 다 좋아. 이건 3일 찍었나? 3일? 예. 네. 리허설 하지, 그냥 뛰지, 뭐 점프해야 되지. 또 이거 시장 아니었나요? 맞아요. 제일 그 번화가. 오! 이거 몇 번 뛰었어요? 한 여섯 번 뛰었죠. 이거 하고 감독님이 뛰어줘서 고맙다고. 원래는 이걸 이제 스턴트 하시는 분 카트로 넣어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약간 할 수 있다. 그냥 뛰어버렸죠. 아. 좋은 그림이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수지 씨인가? 네. 앵글부터 불안한데 벌써? 안 돼, 안 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안 돼, 해리야 가지 마. 도망가. 오! 오, 진짜 때렸는데? 아팠을 거야. 아, 힘들었겠다. 이거 풀샷은 한, 원샷 원킬로 했죠, 한 번에. 진짜로? 응. 저 넘어지는 것까지? 응. 리허설 많이 하고. 이런 게 잘못 부서지면은 큰일 다시 그니까 이거는. 그니까 얼마나 제일 긴장되는. 제일 긴장되는. 헤이즐 마스크. 대박. 어, 카리스마. 어. 액션 드라마 해보니까 어때요, 근데? 할만해요? 액션 드라마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할 땐 힘들어도. 2차 티저에 우리가 같이 뛰는 게 있어요. 혜리 씨가. 달리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원래는 좀 이렇게 좀 보호하면서 뛰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다치고 나가지고 내가 뭐 보호해줄 게 없었어요. 전력 실주. 전력 실주. 아, 어찌나 빠르던지. 아, 이거죠,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죠. 이거 찍을 때 되게 거의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죠. 모로코 초창기. 아, 확실한 연기.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때 네, 이제 달건과 해리가 엄청 티격태격하죠. 그렇죠. 상황은 심각하지만. 어. 약간의 코믹도 들어가. 이런 게 약간 우리 드라마의 매력이죠. 매력이죠. 어. 심각할 듯하면서도 요 안에 좀 위트가 있는. 제가 기대는 데는 닭장이죠, 옆에. 닭장이야, 닭장. 닭 냄새 장난 아니었어요. 야, 이거 맞았나? 아, 이거 알려드릴 수 없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액션이요? 아, 우리 재밌었잖아요. 두 달 정도 했죠. 거의 일주일에 세네 번씩 같이 가가지고 3시간 정도 거기에 있으면서 3-4시간 정도 운동하고 각자 좀 드라마에서 사용할 주특기에 맞게. 혜리 씨가 뭐였죠? 발차기나 발차기 구르고 막 총 아, 구르기랑 많이 발차기 했고. 구르기 우등생이에요. 구르기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춤을 춰서 그런지 남들 저는 구름 막 일로 가는데 수희 씨는 똑바로 그냥 일자로 가죠.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우리가 연습했던 네, 액션 센터. 아, 이 노란 머리. 아, 노란 머리 잘 어울리네요. 아. 일단 태권도 5단에 합기도 3단. 이 가발 제작하시는 분이 아주 타이트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본인 머리 같아요. 네, 이게 첫 촬영이잖아요. 첫 촬영이에요. 진짜 이게. 첫 촬영? 완전 첫 촬영. 이런 게 여자분들이 좀 좋아하기요. 어떡해. 어떡해. 아. 너무 애드립. 애드립, 애드립. 아우. 아이고야. 진짜 깼어요? 저거요? 아, 그럼요. 저거 안 깨져가지고 두 번 했어요. 괜찮아.
아이고니 울어요. 어, 피가 근데 너무 너무 정말 거의 그냥 두개골 파선 정도로 피가 흘러가지고. 이제 아들이 아니라 그 조카입니다. 진영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제가 얘 진짜 멋지게 키워야 되거든요. 아. 노란 머리 좀 잘 어울리는. 네, 잘 어울려요. 아. 좀 달라 보여요. 좀 양스러워 보이죠? 되게 양스러워. 굉장히 양스럽고 감독님과 어떻게 하면 더 양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이제 해보고 싶었던 헤어스타일에 우리가 노란 머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처음이죠? 처음이죠. 저는 갈색도 잘 안 해요. 아, 진짜요? 어, 저 그냥 까만 머리. 드라마 중간에 들어간 어떤 신들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뭐 현장에 약간 아이돌 같다. 당장 데뷔해도 뭐 손색이 없다.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너무. 어, 와우. 이거 이 영혼 없는 리액션 다 써주세요. 맞죠. 이거는 어떤... 아, 난 이거 못 봐가지고 너무 궁금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아, 못 봤겠다. 어. 너 내 말 안 들려? 나 내일 해외 파견 나간다고. 짠. 이때 진짜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너 내 꼬야. 내 거라고 안 하고 내 꼬라고 한 거는 애들이 애들 디테일. 이제도 웃겨가지고 이게 확실히 연기네. 많이 참으면서 했어. 수희 씨가 취하면 원래 안 이러는데. 아, 그래서 힘들었어요. 우리 취해본 적이 없는데 취한 연기를 하려고. 장난입니다. 원래 성록이 형은 약간 이런 코믹도 연기를 되게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치. 근데 현장에서 어쨌든 기태웅이랑 팀장의 무게감 때문에 귀여운 표정할 때 이제 감독님이 많이 제지가 들어갔죠. 이날도 좀 제지가 들어가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짜증내야 재밌을 거라고 하셔가지고. 어, 또 있나? 아, 얼마 없는 멜로신. 와, 정말 보석 같은 멜로신이죠. 아, 보석 같은 멜로신. 처음에 이거 손 따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따본 적이 없어. 따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한 300번 따본 사람 같아요. 아, 진짜? 까만피 좀 봐. 많이 쟀네. 현실 뭘. 현실 말투. 아, 이거 좀 달달하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실에서? 달건이라면 원래 달건. 달건이라면 빼죠, 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뺐네. 넘어지게. 저는 효과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체 안 해봤어요? 체 해봤는데 네. 가끔 그냥 소화제. 소화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수지침도 잠깐 하셨어가지고. 수지침. 네. 수지침. 수지침을 잠깐 하셨어가지고. 어. 배워서 이렇게 좀 많이 따주시고 했었죠. 딱 뭔가 이렇게 달라요. 확실히 조금 저는 괜찮아요. 까만 피가 진짜 까만 피가 나와.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 샤워씬 이거 나 편집된 거 처음 보네. 오. 아, 힘 빡 주고 있죠. 힘 빡 주고 원래 샤워할 있어. 때 저렇게 꼿꼿이 누가 해요? 막 다 이렇게 쳐져 있지. 물 뜨거웠어요? 차가웠죠. 아, 좀 데펴 주시긴 했어요. 아, 이것도 얼마 없는. 아, 이거 작년인 거 같은데 진짜 촬영. 진짜 옛날이야 이거. 그때 수지 씨가 나초를 엄청 집어먹었죠. 아우, 맛있었어요. 신을 모시고 있었네. 그것도 전쟁의 신. 되게 옛날이다. 야, 되게 옛날 얼굴이다. 어, 되게 또 어, 괜찮은데? 머리 엄청 짧아가지고. 어? 아, 이거는 또. 야, 저희가 이제 모로코에서 늘 탕헤르에서 촬영하다가 처음으로 마라케시에 가서 찍었더니. 아, 이때 좀 아,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죠. 자, 이거 잘 날렸죠? 잘 날렸죠. 사실 조준경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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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드라마 궁금하네.
수희 씨 배가분도 이렇게 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또 촬영한 지 조금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보니까 또 새롭고 저도 잊고 있던 장면들이 나와서 너무 더 궁금하네요. 이것보다 근데 더 많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에피타이저도 안 되죠. 에피타이저도 안 되고 저는 이제 사실 배가본드에 촬영하면서 우리 넷플릭스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에 엄청난 보람을 느끼고 정말 훌륭한 컨텐츠로 전 세계 어디에나도 밀리지 않는 멋진 컨텐츠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못 보여드린 장면 그리고 재밌는 장면들은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Netflix!